안녕하십니까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nimal Farm 동물농장 by George Orwell Chapter 6 Part 12 Comrades, he said quietly. 동지들, 그는 말했다. 조용히 Do you know who is responsible for this? 아십니까? 누가 여기에 책임이 있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Do you know the enemy? 여러분들은 우리의 적을 아십니까? Who has come in a night? 밤에 와서는 overthrown a windmill. 우리의 풍차를 무너뜨린 이 우리의 적을 아십니까? Snowball. He suddenly roared in a voice of thunder. Snowball입니다. He suddenly. 그는 갑자기 roar. 고함을 지르다. 이 roar는 원래는 뭐, 르르릉 이런 말로 사자나 뭐 호랑이 이런 것이 포효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고함을 지르다. In a voice of thunder. 천둥 치듯이 엄청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Snowball has done this thing. Snowball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In sheer malignity, 여기 sheer는 순전한, 뭐, 전적인, 어, 뭐, 오로지 이런 말입니다. Malignity는 매일 하면 이것은 나쁘다는 말인데, 악감정. 뭐, 다른 어떠한 좋은 동기도 없이 오로지 악감정으로 thinking to set back our plans. 셋백은 뒤로 되돌리다. 그러니까 좌절시키다.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킬 생각으로 또 뭐할 생각으로? Avenge himself for his 이거는 minus expression. 이거는 minus expression. 불명예스러운 추방입니다. 추방에 대해 보복을 할 생각으로. Oh, destroyer. 자이 배신자가 has crept here. 자 creep은 기어가다, 뭐 잠입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몰래 들어와서는 on the cover of night. 야음을 틈타, 밤을 틈타. And 들어와서는 And destroyed. 파괴시켰다. Our work. 우리의 일. 우리의 업적. 우리가 이룬 거 Of uh, nearly a year. 그 1년간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런 어, 일. 그러니까 풍차죠. 아, 이 풍차를 에, 파괴했다. 다음 페이지. Comrades, here and now, I pronounce the death sentence upon Snowball. 동지들, 여기 바로 지금 나는 선언한다. The d e 사형선고를 스노우볼에게, animal hero, s e n d class, 동물 영웅, 2등 무공훈장, 그리고 half a bushel 반부셸의 사과를 to a n 어떤 동물에게라도 주겠다. Who brings him to justice? bring to justice 하면 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답니다. 그러하이금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누구에게라도 이런 그 훈장과 그리고 이 반부셸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A full bushel 되는 후 캡처 시먼 라이프 캡치먼 라이브는 사로잡답니다. 그를 사로잡는 사람은 어, 누구에게라도 어떤 동물에게라도 어, 뭐 가득 한 부셸을 어, 한 부셸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The animals were shocked by e o n d m e a s u r e 동물들은 충격을 받았다. By an major는 major measure 할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말 결국은 척장을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이것을 알고서, 대리하를 알고서, that even snowball, snowball조차도 could be guilty of such an action. 이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구나. Be guilty of는 몸에 대한 죄가 있다는 말, 결국은 저지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는 어마무시하게 놀랐다는 말. There was a cry of indignation. 붕괴의 외침, 분노의 소리가 들려왔다. And everyone began thinking out ways of catching snowball. 모든 동물들은 시작했다. 어, 생각해내다. think out은 생각해내다. out입니다. 뭘 ways of catching snowball. snowball을 잡을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If he should ever come back. 그가 혹여라도 돌아온다면은, 이렇게 if 쥐를 쥐다가 들어가면 이것은 뭐미래에 대한 굉장히 좀 불확실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저는 말인데, 에버까지 들어가서 혹여라도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어, 그를 잡을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Almost immediately the footprints of a pig. 거의 즉시 돼지의 발자국이 footprints were discovered, 발견되었다. In the grass, 풀밭에서 at a little distance from the knoll. knoll은 작은 언덕입니다. 이 농장 가운데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이 언덕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불밭에서 발견되었다. They could only be traced. 자, 여기 돼 있는 발자국을 봤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들은 단지 추적될 수 있었다. 결국은, 자, 이제 동물들이 그들을, 저그 발자국을 추적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For few years. 몇 냐드만. 그러니까 뭐 발자국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고 몇 냐드만 추적해 갈수 있었다는 말. but appear to lead to a hole in the hedge. 그러나,처럼 보였다. lead to는 몸으로 이어지다 합니다. h 지 g 는 울타리, 울타리에 있는 구멍 한 개, 한 개의 구멍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 다음 페이지. Napoleon snuffed deeply at them. Napoleon snuff는 돼지가 이제 코를 그 땅에 대고,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것을 말합니다. deeply 아주 깊이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면서 at them 여기 them은 그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의 냄새를 맡았다. and pronounced them to be snowballs. 그리고는 발표했다. 선언했다. 그들이 그 발자국이 스노볼의 발자국이라고 선언했다. He gave it as his opinion that snowball had probably come from the direction of Foxwood Farm. Gave it 자 여기 어, 이선 대의하를 받는 대명사인데 일종의 가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그것을 직역을 해드리면 그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줬다. 결국은 뭡니까 대의하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말. 대의하 Snowball had probably come from the direction of Foxwood Farm. Snowball이 아마도 이 Foxwood 농장 쪽에서 왔을 것이다. 고 의견을 밝혔다. No more delays, comrades. 더 이상의 딜레이는 없습니다. <laughs> 더 이상의 지연은 없습니다. 동지들. Cried Napoleon. 외쳤다. Napoleon이. When the footprints had been examined. 자 여기 대과거를 선글 보면 이것은 발자국 검사가 끝났을 때 끝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발자국 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을 때 이렇게 외쳤다. There's work to be done.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This very morning. 오늘 바로 이 아침에. This very morning. We begin rebuilding the windmill.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 풍차를 다시 건설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And we will build all through the winter. 그리고 우리는 all through the winter 하면 겨울 내내. Rain or shine. 이건 이제 뭐 비가 오건 뭐 햇빛이 나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어 날씨에 관계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말. 오를스토윈터 보통 이제 한 겨울에는 공사를 하기 가 힘든데 뭐 날씨에 관계없이 강행하겠다는 말. We will teach this miserable t r a i t r 우리는 가르칠 것이다. 이 this miserable t r a i e r 하면은 이 비열한 배신자 여기 miserable 하면 뭐어 비참한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 비열한 이런 배신자에게 우리는 가르칠 것이다. 뒤 이하를. He cannot undo our work so easily. undo 하면 원래 이제 두개 반대 말이죠. 자, 했던 것을 되돌리다 이, 이, 이 뜻이 원래 뜻인데 결국 뭐 파괴하다 지어버리답니다 그가 우리의 일을 그렇게 쉽게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열한 배신자에게 우리는 가르칠 것입니다. Remember comrades. 기억하시라 동지들. There must be no treason in our plans. 자, 여기 there 앞에는 대시 빠져 있습니다. Remember that. 이렇게. 대출입니다 이것은. t h e m s t no alteration. 변경이 없어야 한다. In our plans. 여기 plan은 계획 일정입니다. 뭐 설계도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우리 일정에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한 1년치 일이 상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이제 계획이 뭐 이제 그 마감, 완공 일자가 아무래도 연기돼야될 텐데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몇 배를 더해서. 적 땡땡 나왔습니다. 적 they shall be carried out to the day. 자, 그들은 어 완수될 것입니다. 어 그들은 여기 그들은 계획이 우리 일정입니다. 그 일정이 to the day 하면 이것은 하루도 오김없이 정확하게 입니다 날짜까지 맞춘다는 말이죠. 하루 날짜까지 그러니까. 뭐어 예를 들어서 이러어서 r a g o to the day that i first met him.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정확히 1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364일도 아니고, 366일도 아니고, 365일 딱그 전에 이런 말입니다. Today. 날짜까지 이 말은, 하루도 어김없이, 딱 계획대로 이, 이, 이 일정을 마치겠다는 말입니다. Forward comrades. 앞으로 갑시다. 전진합시다. 동지들. Long live the windmill. 풍차 만세. Long live annual farm. 동물농장 만세.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